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이지합니다. 네. 네. 아, 이거 이지예요? 이지하죠. 네. 그냥 코파 유로예요. 자, 보세요. 브라질이 우승한다. 네. 코파. 비니시우스 타고요. 네. 독일이 우승한다. 네. 토니 크로스예요. 그러면 코파에서 브라질 우승하고 유로에서 독일 우승하면요? 그때는 묵찌빠를 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아, 둘이요? 네. 네. 2024년 6월 4일 화요일입니다. 히든풋볼 화요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저희가 오늘 오프닝 토크에 이런 게 있네요. 스포츠 신문 6개사가 후원하는 2024년 축구인 골프대회 결과. 그래서 이 숨겨진 홀에 핸디캡을 부과하는 심페리오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심페리오 방식이 뭐예요? 이거 형님도 뭔지 아시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도 이게 사진을 봤거든요. 종목교 회장이 이제 골프 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이제 골프 치는 모습을 이제 보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골프라고 하면, 저도 골프를 취미라고 하고 있지만, 네. 골프라고 하면 골프 저 새끼 막 이런 느낌이에요. 사실 네. 특히 축구계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뭐 베일이라는 선수도 있고 너무 이제 대명사였고. 네. 네. 근데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알고 있는 스포츠 중에 축구인들이 골프 제일 많이 치거든요. 나는 해외에도 그럴 거라고 봐. 네. 네. 아, 해외 선수들도 골프 많이 치니까. 네, 많이 쳐요. 네. 왜냐하면 골프라는 게 이제 걷는 운동이고 생각보다 뭐 이렇게 허리 같은 부상 위험도 있지만, 자기가 조절해서 치면 사실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몸에 큰 무리가 없어요, 골프가. 그러니까 이게 막 축구나 다른 스포츠에 비해서는 부상 위험도 훨씬 적은 스포츠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하는데 도움이 돼서 골프를 뭐 그 뭐야 대회, 그러니까 시합 다음 날이나 그럴 때 뭐 회복 운동적으로 좀 쳐라 이렇게 하는 감독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리커버리 또 해야 되니까. 네네. 왜냐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가 그런 건데, 이제 많은 축구 팬분들께서는 저 골프 하면 이런 분도 있고, 갑자기 정문규 회장이 이제 드라이버 스윙 딱 날리는 모습 보니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분명히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2024 축구인 골프 대회예요. 거기서 이런 여기서 잘못됐다. 저도 이제 나름의 축구인이거든요. 그리고 나름의 골프 구력이 있는데 여기서 네. 초대를 안 했다. 네, 라는 거에 대해서 잠시 섭섭할 뻔했으나 네. 정몽규 회장이 드라이버 치는 모습을 딱 사진을 보고 나서 그 반응을 보니 네. 아, 저기에 포함 안 되게 다행이다. 안 되게 다행이다. 안 되게 다행이다. 네. 네. 야, 한 컷에 정몽규 회장 옆에 네가 퍼팅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잡혔어. 아니, 선글라스 끼고 딱 이렇게 딱 보고 있는 네, 이런 네, 게. 그 사진 난리 난다. 그렇습니다. 야, 저 투맨 네. 아니냐? 네. 이렇게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어떤 부분에서는 다행스러운 부분이다. 다행스럽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어쨌든 축구인들끼리 뭐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니까 이거 갖다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골프 대회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이 심페리오 방식이 뭐냐면,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요. 네. 사실 이제 만약에 이제 3명이서 이렇게 골프를 쳐요. 형이 구력이 1년 됐고 3년 됐고 5년 됐어요. 그럼 제가 우승할 확률이 높잖아요. 밸런스가 그치? 안 맞으니까. 네, 그럼 맨날 영주는 꼴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18홀 중에 12홀은 우리 셋 다 몰라. 12홀이 어떤 홀인지. 근데 거기는 특별한 점수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초심자도 그 12홀에서 좀 약간 잘 치면? 잘 치면 우승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1등이 곽태 69타, 2등이 이은식 69.8타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따로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우승하려면 어느 정도 치긴 쳐야 돼요. 이훈재 전 선수 골키퍼가 전 굉장히 잘 친다고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이제 뭐 잘 치는 분들이 이렇게 좀 상을 탔고, 아마 이훈재보다 못 치신 분들도 상을 탈 확률이 높다. 아, 그러니까 그런 심페리오 방식으로 이제 돌아가면. 네네. 쉽게 얘기해서 3점 치시네. 그래, 3점 치면 역전. 약간. 있고, 어쨌든 근데 그 홀이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홀이 지정됐는지 아무도 모르죠. 아, 그러니까 이제 프로 레벨에서는 어쨌든 물론 이제 객관적 격차는 조금씩 있겠지만, 어쨌든 다들 같은 프로니까 네. 이런 게 없지만 이렇게 또 이제 친목도모 그렇죠. 정도로 하는 데서는 심페리오 방식을 이제 좀 하곤 한다. 그렇죠. 맨날 꼴등한 사람이 꼴등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자, 그럼 1위가 곽태 69타, 2위가 우리 전 전북 감독님이죠, 이응실 감독 네. 69.8타, 그리고 3위가 이훈재 이 전 선수 코치죠 70.2타.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 롱기스트상 고유한 280m. 이건 이제 비거리가 제일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롱기스트의 고유한 280m, 고유한 선수 키가 작잖아요. 네. 키는 작아도 비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예상은 280m면 이게 미친 거리입니다. 아, 그래요? 네, 말도 안 되는 거리예요. 네, 말도 안 되는 거리인데,
저는 280을 제대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보통 그러면 이게 풀로 이렇게 빵 쳤을 때가 몇 미터 정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거리가 잘 좀 나가는 편이라서 그냥 일반 아마추어가 쳐도 200m도 괜찮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230에서 250 나가거든요. 어 그럼 형도 엄청 그럼 잘 치는 거네. 250은 엄청 잘 친 거네. 네, 전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도 근데 280이면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데 제가 한번 360m를 친 적이 있거든요. 360 어떻게 친 거예요? 네, 스크린에서 제가 자주 가는 이 스크린이 있는데 네. 거기서 센서가 오류가 났는지 한번 대충 휘둘렀는데 공이 끝까지 가다가 360이 찍힌 거야.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매장은 주간 비거리 순이라고 해가지고 네. 일주일 동안 로그인을 하면 1위, 2위, 3위 이게 나와요. 아, 그냥 아, 오락실 이름이. 오락실에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순위가. 근데 나는 에러가 났잖아. 근데 내가 딱 1위를 찍힌 거야. 근데 내가 1위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 별로 그 스크린 사람과 별로 안 친하거든요. 근데 딱 쳤는데 누가 뒤에서 수근수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난 잘 몰라 사람들. 근데 거기에 더 친목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영주 형이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아니 근데 우리 매장은 영주 형이 비거리 1등인데 이 사람 누구지? 아~ 이 사람 누군데? 360을 쳤지? 360을 때려. 형, 영주형 1등인데 360을 때렸어요. 그리고 수근수근 되는 거야, 뒤에서. 근데 내가 거기서, 아, 저 센스 오류로 360 제가 쳤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그냥 입다물고 있어야지. 그래도 입다물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되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다 치고 있었다. 아~ 그거 심페리오 네. 방식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날만 그 그냥. 그 홀만 이제 그랬을 수도 있는 거죠. 120인데 3배, 네. 360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고요한 선수는 제가 봤을 때 기가 막히게 막기도 했지만 약간 내리막. 아, 약간 아. 그 운도 이제 잘 짜놨다. 아, 그리고 바람도 잘 타고. 아니면 카트도로 막고 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280이 되려면 페어웨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멀리 가도 러프. 막 이게 뭐 강물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잘 친 거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제 가볍게 아, 축구인들이 이제 골프 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이제 1위를 곽태희 선수가 차지했다 정도로 정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프닝부터 하고 두 번째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BBC에서 이제 코이슴도 이제 이적 시장. 그리고 시즌도 끝났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축구인들이 골프 치는 얘기 말고 축구인들이 이적한 얘기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주요 소식만 좀 보면요. 일단 알리송 베케르가 사우디 프로리그로부터 올여름 주요 타깃 중 하나로 지목됐다. 뭐 이건 이제 팀토크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긴 한데 올여름에도 사우디 쪽에서의 이런 푸쉬는 계속 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금액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 아 예전에 이렇게 막 질렀던 네,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금액이 좀 다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마 사우디 프로리그에서는 이름값이 굉장히 높은 선수인데 좀 부상이 있거나 그쵸. 아니면 조금 부진했거나 물론 이제 알리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완전 이제 토크를 했으니까 네, 사우디 프로리그 쪽에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좀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주원이 형도 좀 비슷하게 보시나요? 이번에도 사우디 쪽에서 그래도 좀 거물급 선수를 좀 데려갈 거다. 아무래도 이제 사실 이제 돈이 좀 세게 부르면 아무리 좀 이전보다 돈이 좀 낮게 부른다고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테니까 선수들이 좀 구비가 당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또 이제 막상 사우디 가보니까 별로다 이런 얘기도 나오니까 엄청 많이 나오고 있죠. 고민을 많이 하겠죠. 자, 그래서 알리송 뭐 이제 이런 사우디 쪽에 제안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스날은 뭐 이제 은케티아를 내보낸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이거는 더선발 기사기 때문에 뭐 심평이 그렇게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어쨌든 가십이다 보니까 제가 쭉쭉 보면요. 자, 아스날은 바이에른 뮌헨과 연결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레프트백 올렉산드르 진첸코에 대한 제의도 열려 있다. 근데 아스날 입장에서 진첸코는 지금 매각을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좀 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건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러니까 은케티아는 내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첸코를 내보낸다고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좌측 풀백으로서. 네. 네. 왜냐하면 좌측 풀백 자원들을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 소시에다드의 임대간 선수도 그렇고 티어니? 네, 티어니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되긴 하는데 진첸코르가 종활약을 펼칠 때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 열려있다 이거는 맞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적시킬 것이다 뭐 이번에 정리할 것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첸코르 어쨌든 왜 보세요? 그러시죠? 만약에 조윤희가 있었다면 네. 네. 조윤희 형이요? 네. 내보내야죠. 조윤희가 있으면 이제 영재 형한테 한마디 했죠. 뭐라고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 바르셀로나 데려갈 겁니까? 이러면서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예? 그렇게 하면. 아니 근데 일단 티언이 정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전체적인 스쿼드의 양을 생각하고 질을 생각했을 때는 다음 시즌은 경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바로 쳐야 된다는 게.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쨌든 그 부상이라는 리스크를 항상 달고 있는 선수인데 사실 그 아르테타라는 감독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풀백이잖아요. 인버티드 롤이 네. 소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어쨌든 볼을 좀 잘 차는 친구니까. 그리고 원래 사실 진첸코라는 선수가 풀백이었던 것도 아니고 공미 이제 중미를 벗었던 선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조금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아스날이 지금 왼쪽 풀백 볼 수 있는 선수 리스트를 보면요. 팀버 있죠. 진첸코 있죠. 뭐 범 자원으로 생각하면 토미야스 있죠. 티언이 있죠. 그리고 키미오르도 있습니다. 네. 근데 키미오르는 사실 이제 센터백 자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나머지 선수들이 너무 다 부상자들이에요. 그렇죠. 인조리 프로는 가지고 있는 선수들. 그래서 이제 이 안에서의 교통정리를 지금 아스날이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번에 승격은 못했지만, 플레이오프 결승에 왔었던 리즈, 윙어죠. 크리스텐시오 서머빌이 리버풀의 3천만 파운드 이적 목표로 떠올랐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올 시즌에 또 이제 챔피언십 해설위원 아니었겠습니까? 예, 네, 제가 이제 리즈 경기를 그래 좀 보고, 그렇죠. 이번에 중요하죠. 플레이오프 결승을 보면서 느낀 건, 서머빌은 이번 시즌 챔피언십 톱클래스 자원입니다. 아하. 윙어 중에서는. 아니 뭐야? 이름이 서머빌 뭔가 좀 어디 뭐 경기도 쪽에 있는 어디 빌라 이름 같지 않습니까? 서머빌. 서머빌.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아 근데 찾아오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서머빌 혹시 있나요? 네. 서머빌. 빌라든 네. 펜션이든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한데 어쨌든 느낌 있네요. 네. 네. 근데 서머빌이 일단 기본적으로 온더볼에서 좀 좋고 얘가 또 속도가 있는 자원이다 보니까. 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리버풀은 어쨌든 이제 사이클이 윙어들의 사이클이 좀 돌아간 지가 꽤 되다 보니까 그리고 냉정히 봤을 때 루이스 디아스가 올 시즌에 그렇게 또 폼이 좋진 않아서 뭐 이제 썸이 이제 보통 나왔을 때 왼쪽으로 좀 나오다 보니까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맨유랑 리버풀이 스포르팅과 이 포르투갈 센터백이죠 곤살로 이나시오를 주시하고 있다는 어쨌든 맨유 입장에서도 센터백 보강 필요하다고 네. 느낀 것 같고. 리버풀 지금 센터백 보강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마티 뭐 이런 자원이 좀 나가거나 이제 부상이 좀 있기 때문이라고 네. 봐야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여름에 센터백 요구하는 클럽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트넘도 그렇고 지금 뭐 첼시 이야기 나중에 나오겠지만 첼시도 그렇고 맨유도 그렇고 그리고 리버풀도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나시오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관심 갖고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이거 다음 거는 영종한테 좀 저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호셀루, 디에슬레틱 발이거든요. 에스파뇰에서 완전 이적시킨 옵션을 레알 마드리드가 이제 행사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올 시즌 호셀루의 전반적인 활약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호셀루 활약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호셀루가 리그에서 두 자릿수 골 넣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멀티골. 그거는 호셀루는 출전 시간에 비해서 자신의 할 몫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레알 팬들이 보기에 엄청 답답했죠. 왜냐면 메인 공격수 9번을 원했지만 이제 호셀루하고 페레스가 이적시장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거기다가 호셀루가 챔피언스 리그나 중요 경기에서 날려먹은 찬스가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팬들에게는 굉장히 답답한 부분도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 페레스 회장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결국 전체적으로 공격 라인은 보강을 했어요. 근데 음바페,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어떻게 본다면은 온더볼에 강하면서 빠른 유형의 공격수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전형적인 9번 유형의 선수는 호셀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다 윙어에 네. 가까운 선수들이 거기다 호셀루가 나 주전 안 시켜주면 씨 이런 스타일도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은 호셀루 영입해서 올 시즌처럼 뭐 중요 경기 아닌 경기에서 선발로 뛰게 하고 교체로 활용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골 필요할 때 공격수 늘릴 때 또 챔스 결승 또 하는데 엄청 뭐 크로스 세웠으니까. 올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호셀루 높이 이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호셀루를 완전 영입하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레알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음바페가 영입이 되면 공격수 교통 정리 당연히 들어간다. 그런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 입장에서 고민스러운 게 교통정리를 하고 싶은데 못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스쿼드에 있는 자원들이 거의 다 제 역할을 또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페인 언론에서 음바페 얘기 나올 때 호드리고가 위험하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르다 귤러 그 나이에 그 정도면 너무 잘하는 거고. 진짜 잘하죠. 브라인 디아스 백업 역할 너무 잘했고 호셀루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거 교통정리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또 고민이 될 겁니다. 교통정리 안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공격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필요하다. 네, 그런데 교통정리 대상에서 호셀루는 제외하지 않을까? 이런 유형의 스트라이커는 레알에 호셀루밖에 없으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호셀루는 아마 이제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완전 될 것 같고 여기가 또 이제 또 레알 뉴스다 보니까 네. 팀에 대한 애정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자, 잉글랜드 윙어죠. 제이든 산초가 이번 여름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도르트문트로 완전 이적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초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맨유 떠나서 지금 도르트문트에서 오신 챔피언스 리그도 그렇고 꽤 괜찮았기 때문에 이거는 네. 산초, 맨유, 도르트문트 다 원합니다. 아, 셋 다 원하는 네. 문제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도르트문트가 제시하는 금액에 맨유가 만족할 수 있느냐. 왜냐면은 산초 영입할 때 맨유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썼기 때문에 산초를 내보낼 때도 어느 정도 돈을 땡기길 원하거든요. 근데 도르트문트가 그 가격을 맞춰줄 수 있느냐 문제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도르트문트가 그 정도의 금액을 행사할 만큼의 이제 파워가 있느냐. 네. 이게 이제 주 관건이 될 텐데 지금 대부분 시각에서는 이거 도르트문트가 금액을 좀 못 맞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이적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성사가 좀 어렵지 않을까? 성사가 어려우면 또 임대로 보내든가 해야지. 맨유로 돌아올 수는 없잖아요, 산초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뭐 지금 뛸만한 만약에 맨유의 감독이 바뀌면 또 여지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산초 자체가 맨유에 돌아오는 걸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본인이 좋았던 적이 없으니.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뭐 피올리 후임으로 이제 폰세카 감독이 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또 이제 콤파니가 바이언 오피셜이 이제 났죠. 그래서 네. 콤파니의 후임자로 이제 번리가 뭐 이제 챔피언십에서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뭐 앨런 파듀 얘기 뭐 요 정도로 저희가 BBC 가십은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히든 토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첼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역시나 아까 영주형이 이제 말씀하셨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센터백 관련해서 이적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네. 좀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첼시가 중앙 수비수 이 수에 대해 좀 이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지금 풀럼 중앙 수비수인 토신, 네. 이 토신 아다라 비오요 영입이 좀 임박했다는 상황인데 이게 티아고 실바는 어쨌든 나갔습니다. 플루미넨세로 갔는데 첼시 입장에서는 지금 센터백 자원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또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도 이게 교통정리가 먼저 좀 필요한 게 아니냐 그렇죠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첼시 센터백 리스트를 저희가 먼저 이제 쭉 보면요 리바이 코릴 있고요 바디아실 말랑사르 악셀 지사시 그리고 포파나 찰로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알피 길크리스트라는 이 어린 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숫자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 7명의 선수가 이제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이제 토신이 여기 합류한다고 보면 영주형이 이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위치 정도로 좀 자리를 잡을 거라고 보시나요? 토신이 얼마만큼 활약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사실 센터백으로서 장신 센터백이고 그리고 오른발잡이 센터백 아니겠어요?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2에서 4까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2옵션에서 4옵션? 네.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첼시 수비의 중심은 티아고 실바잖아요. 네. 티아고 실바가 떠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언급한 선수들은 사실 지난 시즌에 다 문제를 조금씩 다 드러냈죠. 그 중에서 디사시 선수가 가장 많은 경기, 31경기 리그에서 출전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데 디사시 선수도 문제가 있고 바디아실도 아쉬움이 있는데 바디아실과 디사시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의 선수들은 글쎄요. 말랑사르라든가 뭐 찰로바라든가 포파나라든가 이런 선수들은 물론 이제 포파나에 대한 아쉬움은 있겠지만 포파나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쓸 수 없는 선수는 내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포파나가 쓸 수 없는 선수라고 봐야 되나? 포파나가 부상이 너무 부상 많잖아요. 때문에 너무 많아서 네. 그러니까 포파나의 능력은 인정하는데 쓸 수가 없잖아요. 부상 때문에 그거는 소희에게서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이 팀하고 포파나하고 물론 그전에 뭐 레스터 있을 때도 부상이 그랬죠. 있었지만은 네. 그거 생각하면은 괜히 주급주고 이러느니 빨리 해결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포파나 만약에 바르셀로나로 간다.
저는 부상 많은 선수를 안 좋아해요. 아니 바르셀로나 궁합이 많을 맞을지도 모르잖아요. 아 그런데 지금 첼시에서의 기록을 보면 부상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선수는 영입하는 것 자체가 모험이죠. 그냥 이제 유리 몸이다. 네. 소위 말해서 네. 어느 팀에 가도 이 선수는 사용하기 힘든 선수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좀 빅클럽들은 이런 선수 영입은 되도록이면 피합니다. 오히려 다른 팀 가서 중하위권 팀이라도 다른 팀 가서 한 시즌이라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 모르지만, 영입하죠. 그러면 첼시의 리스 제임스도 부상 많잖아요. 근데 리스 제임스가 바르셀로나 가요. 그럼 어때요, 리스 제임스? 리스 제임스는 그 전에 보여준 게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 저는 반대예요. 아 그래요? 저 반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부상이 있는 선수들은 다 반대예요. 뎀벨레를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제가? 네. 죽음만 놓고 부상만 당하고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만 일으키는 그런 선수가 팀에 있으면 팀 기강이 무너집니다. 저는 리스 제임스도 사실은 이름값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구단들이 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한때 레알하고도 연결되기도 했어요. 아, 형님 움티티도 있었네요. 움티티도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부상 선수들은 믿지를 않아요. 사실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부상이 없다가 영입했는데 부상이 계속 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 전에 부상이 원래 잦은 선수인데 영입을 쉽게 하는 거는 아니다. 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페드리는 어떡하고? 페드리도 잦은 부상 아니냐. 그쵸. 안수파티 큰 부상 이후에 계속 부상 나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선수들이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는 부상이 없는 상태였다면 물론 이제 안수파티는 밑에서 끌어올린 선수인데 그런데 혹사당하다 보니까 결국 부상이 이어졌고 그런 가운데 자전부상으로 연결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바로 채팅창에 올라오네요. 페드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기존에 있던 선수를 이제 아니면 부상이 없던 선수가 와가지고 부상당한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부상 리스크가 있는 선수를 영입할 때는 좀 반대한다. 네. 내지는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금 첼시 센터백 하나하나 이렇게 좀 뜯어보면 코릴. 사실 이제 코릴은 그 전술적인 부분에서의 좀 희생양도 좀 네. 되긴 했었습니다. 여기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으니까. 근데 코릴 같은 경우에는 2003년생이고 왼발을 쓴다는 측면에서는 보유하고 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네. 저는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바디아실은 분명히 좋았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부상 이후에 폼이 이제 훅 가가지고 네. 좀 문제가 있었고 말랑사를 언급 안 하겠습니다. 자 디사시. 디사시는 경기는 제일 많이 나왔어요. 솔직히 저는 올 시즌에 첼시 디사시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나긴 했습니다. 왜냐면 나올 쓸자원이 없으니까. 근데 디사시도 나왔을 때 그 안정감을 주는 유형의 센터백이라고 보기는 힘들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수가 있고 포파나 뭐 부상으로 우리 뭐 보지도 못했고요. 0경기예요, 0경기. 예. 찰로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찰로바는 그래도 여러 구단에서 영입자가 있고 이적설이 있기 때문에 팔 수 있을 때 파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다른 센터백들의 계약 기간 보면 미쳤습니다. 2029년, 2030년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할 수 있는 선수들은 되도록이면 다 정리해야 되는데 말랑사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쓰질 않았으니까 네. 이 선수 당연히 정리해야죠. 물론 이적을 못 시킨다고 친다면 계약 해제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선수는. 그리고 이제 포파나 같은 경우에는 딴 데서 군침을 흘릴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은 있잖아요. 부상이 아니라면 이렇게 생각할 때. 그쵸. 그러면은 이 선수도 정리한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면은 영주 형이 보시기에 지금 이 7명의 자원 중에 한 3명에서 4명 정도를 뺀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3, 4명은 누굽니까? 영주 형 기준에서 포파나 그럼 정리 대상이네요? 그럼요. 저는 말랑사르, 포파나, 찰로바입니다. 사르. 포파나 네. 그리고 찰로바 네. 그럼 나머지 자원들은 좀 그래도 안고 가면서 더 볼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코릴하고 그리고 이 길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는 어린 선수예요. 그래서 키워서 계속해서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고 나머지 선수들이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바디아시라고 디사시란 말이에요. 바디아시, 그리고 디사시. 이번에 영입한 토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3-4명 쳐내고 한두 명 영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아고 실바가 나간 그 순간 첼시는 수비 라인 개편이 불가피해요. 근데 수비 라인 개편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야 수비 라인 개편이다 싹 바꿔 이게 지금은 어렵단 말이죠. 왜냐하면 많은 클럽들이 센터백을 원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기존에 선발로 쓸 수 있는 센터백들은 두세 명은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선수들 영입해서
이것을 3명 내지 4명을 맞춰놔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가 얘기한 3명 정도를 정리하고 티아고 실바까지 포함하면 4명 아닙니까? 그쵸. 그럼 4명 정도가 나가면 한두 명 영입해서 채워넣는다. 그리고 좀 그 컵대회 이런 대회에서는 코리라든가 길크리스티 같은 어린 선수들을 활용한다. 이런 계획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주원이 형도 3, 4명 뺀다면 동일한가요? 포파나는 좀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사실 다 유망한 중앙 수비수들이잖아요. 어쨌든 나이들이 다 어리니까. 나이도 너무 좋고. 아, 여기 나이 제일 많은 게 이 지사신데 98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세네 명을 이제 거르는 데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티아고 실바 빠진 자리를 첼시가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메울지가 중요해 보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토신 얘기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토신보다는 조금 더 베테랑을 데려와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주원이 방금 얘기했듯이 너무 이 친구들의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확실하게 후방 지역에서 중심 잡아줄 만한 그런 선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98 정도면은 저는 뭐 지사 씨가 계속 경기를 뛰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고 보고. 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나이 많은 선수 데리고 와가지고 중앙 수비수 누가 있습니까? 네, 저는 쉽지 않다고 보고. 티아고 실바 같은 선수가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선수로 가야 된다. 돌려야 된다. 네, 여기서. 아니, 뭐, 여기서 다 데리고 갈 순 없겠지만, 지금 보유하고 있는 선수 위주로 구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첼시가 고민이 뭐냐면, 결국, 뭐, 지난 시즌 프리미어 리그에서 유럽 대항전 티켓을 손에 쥐었다 할지라도, 원하는 성적은 아니라고 봐요. 아, 실망스러운 성적이죠. 네, 그러면은 아. 선수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선수단 정리를 너무 많이 해야 돼요. 이번 여름에 정리할 부분이 뭐 센터백 문제뿐만 아니라 미드필더, 공격 다 정리를 해야 되니까. 아, 왜냐면 있는 대로 사왔으니까. 그러니까요. 첼시는 있는 대로 사온 게 맞고요. 채팅창에서 훈멜스 어떤가요? 훈멜스는 나이 상관없이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데리고 와야 되는 선수죠. 누구든 어떤 팀이든. 그치. 네, 네. 한 번쯤은 쓰고 싶은 선수 아닐까. 데리고 오고 싶은 선수가 아닐까. 네. 좋죠. 훈멜스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으면. 왜 그러냐면 저는 그 토신이 네. 몸빵하는 센터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능형이라든가 뭐 패스 공급형이라든가 이런 유형이 아니라 몸빵하는 센터백이니까. 근데 바디아시라고 디사시가 지난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쉬움이 있었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리딩하는 센터백이 아니라 몸빵하는 센터백을 영입했다? 그러면은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잖아요. 네. 근데 홈메스 같은 커만더 형이 오면 좋죠. 좋게. 아, 훨씬 더 좋긴 한데 뭐 아직 이거는 알 수 없고 뭐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듯이 아직 이적 시장 뭐 너무 초반부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뭐 이적설이 간단하게 나왔을 때 지금 뭐 현 상황 정도를 체크를 해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첼시는 어쨌든 영종이 얘기한 대로 정리할 자원들을 좀 빠르게 정리하고 필요한 자원들이 있다면 뭐 한두 명 정도 바로바로 바로 딱 땡겨가지고 빠르게 이제 스쿼드를 재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어쨌든 마레스카 감독이 오지 않았습니까? 네. 새 감독이 와서 지금 새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이제 그런 점이 충분히 그 포인트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아, 그럼요. 네. 그런데 마레스카 감독 관련 기사 봤을 때는 뭐 최전방 공격수 그리고 뭐 미드필더 왼쪽 풀백인가 이렇게 원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마레스카 감독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축구를 구사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 포지션이 그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센터백 자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토신 영입이 되면은 바데아실, 디사시, 토신 위주로 가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네, 어쨌든 첼시 플레이는 저희가 이적 시장이 조금 더 전개가 되고 진행이 되는 대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죠. 핫피플입니다. 이 얘기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바이에른 뮌헨이 접촉을 했다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2023-2024 그러니까 지난 시즌이죠. 지난 시즌 중반 이후부터 부페랑 바이언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이적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이게 창구가 열리니까 창구가 열릴 시기가 딱 되니까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최근에 SNS에 이런 걸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깃발을 흔들고 있는 아들의 사진을 올려서 이런 이적설에 대해서 뭔가 좀 사진으로서 뭐 이제 대응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이적 시장이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은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좀 잘 어울릴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이 이적설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요? 아니 바이에른 뮌헨이 부패를 왜 필요로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부패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안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바이에른 뮌헨도 콤파니 감독이 오면서 전체적으로 감독이 젊은 감독이 되고 그쵸. 팀을 개편하는 과정인 건 알겠어요. 그러면 좀 더 젊게 개편을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베테랑 선수들을 대우를 하면서 팀을 응집시키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런데 부페 같은 경우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영입하면은 부페가 팀의 중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페 중심으로 다 바꾼다는 얘기가 될 텐데 무시할라도 있고 토마스 밀러도 있는데 과연 그런 방법으로 갈 것이냐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네. 물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너무나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도 연결되고 바이에른 뮌헨도 연결되고 막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다른 부분을 더 보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지션이 지금 뭐 영입하기에 있어서 1순위 포지션은 아닌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적설이 나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는 말씀이신 그쵸. 거잖아요. 주원이 형은 그래도 올 시즌에 뭐 김민재 선수 경기도 보고 하면서 바이언 경기 꽤 보셨잖아요. 부패 바이언. 저는 영주용 생각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아 완전 달라요? 네.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를 만약에 영입할 수 있다면 네. 어떤 팀이든 영입을 일단 해야 됩니다. 네, 팀 스피릿을 올려줄 수 있는 선수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바이에른 뮌헨의 어떤 그 자원을 봤을 때 부페가 뭐 많은 경기를 뛰어야 된다는 욕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뭐 주전으로 어느 정도 경기가 보장이 된다면은 충분히 전 뛸 자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뭐 중원 지역을 봐도라도 뭐 고레츠카나 뭐 무시알라 브루노 페르난데스 뭐 옆에 뭐 라임 뭐도 있고 라임 메르라고 해야 되나 라임 메르도 있고 네, 파블로비치도 있고 그런 선수들이 중원에 있는데 그 중원에서 선봉에 설 수 있는 선수가 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오히려 그러니까 걱정할 거는 맨유죠. 맨유 그러니까 네. 부패가 빠졌을 때 맨유 네, 그게 걱정거리지. 일단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는 어떤 팀이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도 전 전적으로 동의해요. 부페 선수의 능력을 봤을 때는 부페가 만약에 시작이 나왔으면은 일단 영입하고 볼까? 이런 욕심 안 생길 구단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기량적으로는 뭐 이미 몇 시즌째 증명이 네. 된 선수니까. 근데 만약의 경우 콤파니 감독이 부페를 영입해서 부페를 쓰는 상황이 된다면 아마 그런 얘기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스탠드 사달라고 했더니 소파를 사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필요한 적인 아니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수병 미드필더가 더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부패의 능력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 그 자리에 뭐 물론 간다면 정말 좋은 역입은 될 수 있겠지만 네. 이게 지금 뮌헨의 1순위 포지션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1순위, 뮌헨의 1순위 포지션은 이제 측면 풀백. 풀백. 네, 풀백도 필요하죠. 측면 윙. 이 1순위죠. 네, 그게 이제 양쪽의 날개 쪽 포지션이 1순위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근데 만약에 경우 부패가 바이에른 뮌헨의 영입이 된다면 전방에 케인, 그 밑에 부패면 그림은 아름답죠. 아, 그림 너무 좋죠. 그리고 뭐 케인이 사실 그냥 뭐 탁돌해가지고 중앙에만 계속 자리 잡고 있으면서 안 내려오는 또 그런 유형의 선수도 아니니까. 네. 거기서의 스위칭 플레이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바이언 나가기보다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계속 좀 있지 않을까. 그게 어쨌든 좋죠. FA컵 우승을 했고 다음 시즌 이제 유로파를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확정을 지었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번 더 또 이제 팀이랑 유럽 도전을 하는 그림을 좀 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맨유 같은 경우에는 갈 길이 멀어요. 예, FA컵 우승을 하긴 했지만 더 좋은 모습이 아니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거기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지금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그 건물을 지을 때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지지하는 약간 그 지지대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먼저 받고 시작하잖아요. 축을 세우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리니까. 그 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축이 하나 없어지는 거죠. 그 이제 철근 빠지는 그런 느낌인가? 그런 데서 없으면 축이 하나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축 안 세우고 건물 지어봤자 아무 소용 없을 뿐더러 어차피 붕괴다. 네. 축이 있어야 된다.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이번 FA컵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영향력이 지대했기 때문에 경기 내용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으로도 지대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없어진다는 것은 맨유 팬으로서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맨유의 충성도는 있지만 또 충성도와 이 돈의 관계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 갈 수도 있어라고 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뭔가를 흘리고 어떤 그 계약 면에서 좀 우위에 있고 싶은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런 느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패는 피구가 아닙니다. 네, 부패죠. 피구지 다 날 겁니다. 네. 부패가 지금 이제 20. 그, 형님 명섭이 명언이 있잖아요. 뭐요? 뭐라 그랬지 그때? 형님 뭐 형 피구 잊었어. 피구 거짓말하는지 형이 어떻게 알아요? 아. 네 이러면서 형 뭐 피구랑 얘기해봤어요? 뭐 이렇게. 네. 명섭이가 언제요? 컨텐츠 한번 찍을 때. 아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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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요 형님? 모르죠. 네. 네. 모릅니다. 자, 부패가 26년까지 계약이 돼 있어서 아직 계약 기간 좀 남았어요. 다음 시즌 뛰고도 한 시즌을 더 뛰어야 이제 만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슬슬 이런 선수들은 만약에 이제 좀 그런 종신 느낌으로 묶으려면 재계약 협상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땅 하고 박아버려야 되거든. 또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돈 쪽으로만 얘기하면 아, 로열티가 있지만 그래도 에휴, 프로 선수 어쩔 수 없구나. 돈에 휘둘릴 수밖에 없구나. 돈 좀 밝힐 수밖에 없구나. 그래! 이해는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브루노 페르난데스 얘기했을 네. 때. 근데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게 아니었어. 부패는. 그럼. 지나고 나서 자서전을 쓰는 거지. 맨유의 보디진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피고짓이야. 맨유의 비전. 그리고 내가 나간다고 협박을 하지 않으면 이 팀은 리빌딩에 관심이 없어 보였다. 난 내 돈보다 팀의 리빌딩이 먼저였었고 나는 리빌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가겠다. 라는 뜻으로 그 이야기를 했었다. 결국 내가 그렇게 된 것은 오로지 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위함이었다. 그렇지. 아.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아니 피구랑 달라요. 예전에 누구더라 그 얘기한 적이 있어요. 내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이 팀에서 내가 나가는 게 팀을 리빌딩하고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선수가 있긴 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적하는 선수는 굉장히 드물죠. 근데 최진이 잠깐만 올려줄래? 이유현님이 아 그거 기사로 나왔어요. 부패가 맨유 보드진의 비전을 얘기해달라는 기사가 나왔었다. 이거 진짜인가요? 저 기사 소식 알고 제가 한번 썰 더 붙여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야기가 맞아요. 네, 소리입니다. 네. 그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부패는 맨유의 상징 같은 선수가 상징이죠. 돼서 네, 상징이죠. 그 부패가 이적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안돼 지금 이게 맨유가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브루노 페르난데스 온 지 좀 꽤 됐잖아요. 솔찰 때 왔으니까.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상징적으로 생각할 만큼 굉장히 오래된 선수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되게 어린 나이에 오진 않았잖아. 그러면서 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가 상징이 됐다. 그러니까 팀이 이 팀이 어느 정도로 주위에 받쳐준 선수가 없는지 알 수 있는 뭔 말인지 이해가 좀 확 가니까 뭐 예전 선수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 막 뭐 맨시티로 따지면은 나가기 전에 뭐 아구에로나 막 실바 막 이런 선수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래시포드 같은 선수들이 만약에 진짜 지금 잘해가지고 그렇지. 상징이 딱 됐으면 그럼 괜찮은 건데 래시포드도 지금 뭐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데 마이누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죠. 아니 맥토미니 이런 친구들이 좀 유스 출신이니까 좀 잘해줬어야 됐는데 물론 그 팀의 레전드를 찾아볼 때 뭐 유스 출신이 은퇴하기 전까지 이 팀에 헌신하고 뭐 이 팀에서 은퇴하고 그런 낭만을 쓴 레전드들도 있지만 한 3시즌에서 5시즌 정도 활약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전드라는 칭호를 받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렇죠. 크리스만 같은 경우에도 토트넘 팬들은 레전드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부패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팀이 어려울 때 영입이 돼서 자신의 능력을 화려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부패는 레전드가 맞고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요. 부패가 레전드가 되는 그 과정에서 주위 애들이 얼마나 부패를 빛나게 해줬나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요새 그 릴스나 쇼츠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현지 경기가 있는 날 그 구장 앞에 가가지고 그 이제 진짜 그 지역 팬들이잖아요. 현지 팬들이잖아요. 선수 한 명 한 명을 물어보면서 얘는 팀의 레전드냐 아니냐를 이렇게 막 해요. 근데 거기서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아직 레전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맨유 팬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주원이 형이 얘기했었던
그 진짜 뭐 기간 쪽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막 엄청 오래 뛰면서 그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다 그치, 보니까 그치.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 뭐 이거는 이번 이적 시장이 좀 진행이 됐을 때 이 바이언과의 접점은 어디까지 이어질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다음 챔피언스리그가 레알 마드리드의 통산 15번째 우승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15번째 우승 이후에 2023-2024 시즌 챔피언스리그 베스트 11이 발표가 됐는데 한번 보죠. 공격 진영의 비니시우스 케인 포든 그리고 아래의 벨링엄 그리고 중원의 비티냐와 자비처 수비진은 마트센 훈멜스 리디거 카르발 그리고 골키퍼는 코벨. 이 베스트 11 영정 어떻게 좀 괜찮게 보시나요? 저는 이렇게 베스트 11 짜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네. 근데 네. 왜 형님 이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얘 빠지고 얘가 들어갔으면 좀 좋지 않을까? 저는 뭐, 비티냐 자비차 잘했는데, 사실은 토니 크로스하고 발베르데 중에 한 명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토니 크로스랑 발베르데? 그런 생각 완전, 들어요. 완전 잘못된 거예요. 네. 파리 생제르맹 선수를 넣으면 안 됩니다. 졸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다가 다른 선수를 넣어야죠. 근데 비티냐가 잘하긴 잘했어요. 아 비티냐 잘했죠. 잘했어요. 그 챔스뿐만 아니라 비티냐 시즌 통으로 봤을 때도 파리에서 너무 잘했으니까. 비티냐 잘했습니다. 비티냐 정말 눈에 띄고 열심히 뛰고 의욕적인 선수고 저도 알겠습니다.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잘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베스트 11 파리 생제르맹 저는 이번에 파리 생제르맹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4강전에서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비처는 어떻게 보세요? 자비처. 근데 저는 비티니하고 자비처 중에 한 명 선택하라면 자비처 선택할 것 같아요. 자비처가 더 잘했다? 아니 전체적으로 잘한 것보다는 팀이 결승전까지 가면서 전체적으로 팀의 기여도가 높았다는 측면에서 자비처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베스트 11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느낌은 들어요. 지금 곳곳에서. 레알이 하나 둘 셋 네 선수가 있네요. 네, 근데 코벨 골키퍼가 된 것도 이해가 되는 게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 골키퍼가 케파 나왔었고 루닌 나왔었고 쿠르투아.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결승전은 쿠르투아였단 말이에요. 만약의 경우 결승전까지 루닌이 나와서 이렇게 승리를 거뒀다면 저는 골키퍼는 루닌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사정상 골키퍼가 계속 바뀌어서 왔다. 이런 부분 봤을 때는 코벨 골키퍼가 베스트 11에 들어가는 건 또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리고 각 팀의 레프트백을 봤을 때는 마트센 들어갈 만하다. 네. 아 마트센도? 네.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의심스럽게 보는 건 코벨 골키퍼, 마트센, 그리고 비티냐 자비처잖아요. 네. 나머지 선수들은 다 이해가 되죠. 아, 나머지는 뭐 너무 잘한 선수들이 네. 다 들어가 있어요. 특히 카르발. 저는 카르발 이번 시즌 딱 그 글루텐 끊고 나서 이제 완전. 너무 잘했죠. 네. 네. 야, 근데 그런 거 끊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근데 그 기사가 이제 시즌 초반에 나왔거든요. 카르발이 이제 그 프리 글루텐 선언했다. 글루텐 안 먹는다. 근데 그러고 나서 올 시즌에 사실 부상도 별로 없었잖아요. 카르발 보면은. 그래서 아마 이제 그게 공교롭게도 좀 맞물리면서 효과가 좀 있지 않았냐라고 얘기가 더 나온 것 같고 밀가루인가 글루텐이? 그렇죠 밀가루 예, 밀가루를 이제 끌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뭔가 좌풀백이 딱 눈에 띄는 선수가 좀 애매한 없었어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마트센이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레알을 봤을 때도 여기 뭐 맨디를 넣을 거야 뭐 프란을 넣을 거야 누굴 넣을 거야 그렇다고 본 포지션이 미드필드인 카마비앙가를 여기에 넣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실 전체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미드필드 라인에 토니 크로스라든가 네. 발베르데가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요거만 좀 걸리지 나머지는 다 이해는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토니 크로스가 이제 빠진 것에 대해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포함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가 네. 이제 형님 의견이시고 형은 그러면 아까 비티냐 얘기했었던 거 제외하고는 뭐 다른 데는 그냥 비슷하게 잘 된 거 같아요. 네,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뭐 그냥 좀 파리 생제르맹의 모습이 좀 저는 조금 실망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비티냐 자체로 보면 너무너무 잘했죠, 사실. 왜냐하면 비티냐가 처음에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갔었을 때 약간 포지션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중앙으로 왔을 때는 경쟁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티냐가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죠. 이제 인정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제가 깔고 갈게요. 네. 그러나 파리 생제르맹이 전체적으로 팀이 보여준 모습을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라고 본다. 그때 이제 저랑 도르트문트 이제 같이 보시면서 네. 그때 이제 에니케에게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되게 근시안적으로 축구를 보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이 팀이 무엇을 하려고 했고 어떠한 도전적인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런 걸 판단했을 때 과연 벤치에서
그런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네. 도전을 했느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느냐, 벼랑 끝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상대를 맞이했느냐, 야수의 심장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왜요? 이거 방송 도중에 연기하는 거는 반칙 아닙니까? 아 근데 일상이라서. 아 연기 아닙니다. 네. 연기 아니에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연기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제가 좀 기분이 uncomfortable한데요. uncomfortable한데 굉장히 저는 이 진지하게 얘기했을 때 마음속 깊숙이 끌어나오는 어떤 저의 어떤 그 진심을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이런 톤이 나오죠. 그러면 네. 너의 진심은 왜 이렇게 가식적으로 보일까? 형이 나를 그렇게 똑같이 보겠죠. 아니야.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문제예요? 아니 아니 아니. 형이 시각이 문제지?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11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고 자 무리뉴 감독. 또 이제 무리뉴 감독도 만나보지 않았습니까? 네. 무리뉴 감독의 새 팀은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2026년까지 계약이고요. 이제 감독 생활은 쭉쭉쭉쭉 봤을 때는 포르투. 첼시, 인테르,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유, 토트넘, 로마, 그리고 튀르키예의 페네르바체로 간 이제 무리뉴가 될 텐데 사실 이제 무리뉴도 한창 이제 고점에 있을 때보다는 좀 많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로마에서의 컨퍼런스 우승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사실 무리뉴 감독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위대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포르투, 첼시, 인테르, 레알 마드리드, 첼시 맨유까지는 우승을 논하는 팀에서 싸웠다고 봐요. 네. 물론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근데 토트넘은 우승 경쟁한다는 느낌은 좀 약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토트넘 맡으면서 여기서 한 단계 좀 내려왔다는 느낌도 있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마가 또띠 시절에 우승한 적은 있어도 세리아에서 그다음에는 코나인이었으니까 네,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 느낌이 드는 거죠. 트리키에 갔다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유일하게 우승을 못 했었던 게 이제 토트넘이었고 로마 컨퍼런스 우승, 맨유는 뭐 이제 그때 유로파 리그도 우승을 했었고 가는 팀마다 이제 트로피를 다 들어 올렸다고 보는데 이게 로마에 갔을 때도 사실 이게 트로피 자체를 저는 기대하는 팬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유럽 대항전 초대 타이틀을 또 이제 달았는데 튀르키예 페네르바체에서도 그러면 이런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의 무리뉴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제 무리뉴 감독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네. 좀 어떻던가요? 좋았죠. 네. 근데 무리뉴 감독이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름 전에는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그냥 얘기를 했어요. 갈 때. 근데 그게 이제 터키일 줄 몰랐죠. 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에도 나오지만 무리뉴 감독이 이제 포르투갈 감독도 하고 싶다. 이제 제이가 왔을 때 국가대표 그 얘기 많이 했어요. 국가대표 제이가 왔을 때 거절한 게 좀 후회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또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누구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오퍼 온 팀들 중에 유럽을 도전할 팀이 여기밖에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생각이에요. 분명히 다른 선택지도 있었겠지만 네, 있었겠죠. 현실적으로 유럽에 남아 있으면서 어쨌든 페네르바체는 튀르키예 리그에서의 강팀이고 유럽 대항전을 나가서 뭔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팀이니 네. 그래서 만약에 유럽 대항전에 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무리뉴의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런 거죠. 우리가 안첼로티를 봤을 때 이렇게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다시 우승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몰랐지. 에버튼 때 사실 이게 내리막인가? 네. 이 생각했었죠. 네. 근데 무리뉴도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확실히 근데 뭔가 밀려난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네. 저는 무리뉴는 사우디 쪽에서도 제안이 꽤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유럽에서의 도전을 다시 선택했으니 저는 무리뉴가 일단 하드워커고요. 일을 쉬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토트넘에서 빼고는 나머지 클럽에서는 다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트로피를 다 들었죠. 네, 우승과는 굉장히 친근한 감독이고 근데 지금 자기가 봤을 때 자기 위치가 예전만큼의 위치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승을 할 수 있는 무대로 가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더 좋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으면 그쪽을 선택했겠지만 그쵸? 이 페네르바체 제이가 왔을 때 페네르바체를 이끌고 튀르키예 리그 우승할 수 있다. 그리고 페네르바체 이끌고 유럽에서도 나름대로 경쟁력 보여줄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제가 하나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국대 얘기도 했다고 했잖아요. 국대 무리뉴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 어쨌든 클럽에서는 계속 성공가도를 달린 사람이고 했는데 본인이 모르죠. 국대에 갔을 때 이런 스타일 아, 전혀 모르죠. 전혀. 전혀 모르지만 국대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버스를 세운다는 어떤 그런 축구를 했을 때 전 더 네. 어울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 수가 또 많지 않고 일단은 진짜 이기면 장땡인 거든요. 단일 대회에서 이기면 장땡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의 감독들이 저는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채팅창에서는 국대는 뭐 개잘할 것 같다. 국대 경기는 토너먼트라서 무리뉴의 강점이 더 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영주 형도 좀 비슷하게 보시나요? 네. 그리고 무리뉴 감독이 나이가 들면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 정말 스페셜 원 때 그때 첼시 딱 와가지고 네. 했을 때 나이가 좀 더 들면 포르투갈 대표팀 이끌고 싶다. 이런 얘기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무리뉴 감독이 포르투갈 대표팀 지휘봉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토너먼트 대회는 수비가 잘하는 팀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경우가 많잖아요. 많죠, 예. 그리고 수비라인 체계를 완성하는데 무리뉴 감독은 일가견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포르투갈 대표팀 이끌고도 굉장히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국대 무리뉴. 근데 어쨌든 올 시즌은 이제 또 페네르바체랑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튀르키예 리그에서 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히든랭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시즌이 끝났고 이제 발롱도르가 옛날에는 그거였죠. 그러니까 연도로 이제 막 줬었는데 네. 이제 발롱도르 이제 2024년 거를 저희가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기브미 스포츠 뭐 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거 뭐 골닷컴도 마찬가지고요. 발롱도르 파워랭킹이라는 걸 매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프리미어리그 파워랭킹이랑 이제 조금 다른 게 그거는 이제 아예 삼국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각 이제 사이트별로 각 언론사별로의 파워랭킹에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올 시즌에 곧 이제 발롱도르 수상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토론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이번 발롱도르 파워랭킹에 근거해서 지금 어떤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 파워랭킹에도 레알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포진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선수들이 뭐 비니시우스라든지 은퇴를 발표한 토니 크로스, 뭐 주드 벨링엄, 리디고 그리고 또 굉장히 잘했죠? 카르발 같은 선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맨 처음에 말이 나왔었던 건 비니시우스 대 벨링엄 대결이 좀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좀 지배적이었는데 지난해 어쨌든 리오넬 메시가 발롱도르를 또 타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토니 크로스가 이 발롱도르를 차지할 수도 있다. 어쨌든 뒤에 이제 또 유로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만 좀 보겠습니다. 10위부터 좀 보면요. 일단 엘링 홀란이 11위고요. 10위가 카르발, 9위가 레버쿠젠의 비르츠, 그리고 8위가 로드리, 7위 리디거, 6위 필포든, 5위 음바페, 4위 케인, 3위 벨링엄, 2위 토니 크로스, 1위가 비니시우스로 네. 이제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유로가 좀 남아 있고 코파도 이제 같은 기간에 열리기 때문에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올해 발롱도르는 만약에 이 레알 마드리드 소속 선수들이 우승을 하게 된다면 그쪽에서 사실상 나온다라고 좀 봐야겠죠? 네, 지금 바로 발롱도르를 수상하게 된다면 레알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죠. 사실 올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반기에 주드 벨링엄, 후반기에 비니시우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드 벨링엄과 비니시우스의 경쟁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시상식도 최근 영화 주연이 주연상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경기 씨가 한 말이잖아요. 네. 1, 2, 3월에 잘해봤자 소용없다. 연말에 그렇죠. 잘해야 그 시상식에서 임팩트 있게 갈 수 있다. 근데 비니시우스가 2024년에 진짜 그냥 거짓말하지 않고 미쳤습니다. 미친 활약을 펼쳤단 말이에요. 거기다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골까지 넣었고 그래서 비니시우스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여기에 이제 변수가 아까 얘기한 뭐 유로라든가 코파라든가 이게 변수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그 영주 형 얘기 조금만 더 듣고 정리해 주세요. 아니요. 정리해 주세요. 네. 이게 왜냐하면 네. 영주 형 말이 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합니다. 네. 네. 아, 이거 이제예요? 이제하죠. 네. 그냥 코파하고 유로예요. 자, 보세요. 브라질이 우승한다. 네. 코파. 비니시우스 타고요. 네. 독일이 우승한다. 네. 토니 크로스예요. 그러면 코파에서 브라질 우승하고 유로에서 독일 우승하면요? 그때는 묵찌빨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아, 둘이요? 네. 네.
아, 둘이. 네. 아, 네네. 네. 일단 네. 고민 좀 해볼게요. 네네네. 그 시나리오는 네. 제가 저한테 없어가지고. 예예예. 일단은 제가 지금 고민 좀. 아, 제가 좀 결례를 범했습니다. 네, 네, 네. 네. 말씀하시죠. 네. 3위 주드 벨링은 4위 해리케인. 여기서 이제 잉글랜드 우승하면서 겹치잖아요. 해리케인의 득점력이 득점력 덕분에 우승하게 된다면 해리케인 봤고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전체적인 스쿼드의 어떤 분산돼서 득점이 분산되거나 공격 라인에서 어떤 뭐 전체적으로 고루 네. 활약이 이제 경기 영향력적인 뭐 그런 걸 보면 봤고요. 네. 이런 느낌으로 자 프랑스 우승하면 누가 봤죠? 음바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아니 그럼 필포드는 선택지 없나요? 아, 필포든까지는 안 갑니다. 아 여기까지는 갈 수 네. 없다. 필포든 만약에 매 경기 두 골 세 골 넣으면서 이제 잉글랜드 우승한다. 네. 그러면 가능성이 약간은 살아 있는데 받을 것 같지는 그렇죠. 않고. 네. 거기 너무 좀 희박하니까. 네. 그러니까 5위 안에 있는 선수들 그 소속 국가가 그렇죠. 결국은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느냐? 정확합니다. 많으냐? 네네. 그 얘기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아니 그러면 영주 형도 그러면 거의 좀 비슷한 아, 맞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네. 저는 사실 여기 이거 순위 보면서 놀란 게 10위권 밖에 있는 선수들이 더 놀라웠어요. 왜냐면은 12위가 호두리구고 네. 14위가 카마빙가입니다. 카마빙가. 그 얘기는 결국은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 거기다가 외대고르 있고 부카요 사카 있고 이런 거 데클런 라이스 있고 이런 거 보면서 아스날이 올 시즌 진짜 잘하긴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메날드는 아직도 있어요. 네, 메시하고 호날두인데 13위가 리오넬 메시고 18위가 호날두입니다. 물론 메시가 미국에서 뛰고 있고 호날두가 사우디에서 뛰고 있지만 네. 둘 다 거기서 또 나름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네, 네, 네. 근데 여기서 변수는 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브라질이 우승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코파에서 이 토니 크루스 독일이나 잉글랜드가 우승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크로스나 벨링엄의 어떤 케인이나 이런 선수들의 영향력이 적다. 그러면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에게 갈 수도 있죠. 어, 그럼 오히려 이제 네네, 그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죠. 만약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유로 득점왕 포르투갈 유로 우승 이러면 호날두도 발롱 가능성이 있나요? 별로 이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저희가 이게 이제 발롱도르의 어떤 심사위원단의 감성 우리가 좀 파고들 필요가 있는데 감성? 네. 네. 만약에 그 감성, 그러니까 그 언더독이 이제 도전을 해서 우승한다는 느낌으로 간다면 호날두 네. 충분히 탈 수 있죠. 아, 네. 이거는 그런 감성까지. 감성. 근데 그 그런 단일 대회만 볼 것인지 전체적으로 볼 것인지 그거는 어떤 그 이 투표하는 사람의 어떤 그 감성에 따르지 않을까 네. 네, 라는 생각입니다. 자, 저라면. 네. 저라면 호날두가 득점왕하면서 포르투갈이 유로 우승한다. 저는 호날두에게 한 표를 주겠습니다. 저에게 한 표를 네, 주겠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거는 생각해 보셨어요? 독일 우승, 브라질 우승. 그러면 비니시우스냐, 토니 크로스냐? 여기도 또 이제 감성을 우리가 또 한 스푼 정도 이제 더해야 되나요? 이러면은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양권에 있는 많은 분들, 특히나 한국에 있는 분들이 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네. 예, 염증을 느끼는 게 그런 위계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거든요. 위계. 예. 아, 위계에 대해서 많고 적음에 대해서 좀 염증을 느끼고 네네네. 좀 피곤해하는데 사실 비단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닙니다. 이 짬이라는 것은 서양에도 있어요. 네. 근데 있죠, 당연히. 비니시우스 토니크스 우승한다. 그 짬적인 면에서는 비니시우스가 좀 기회는 앞으로도 많으니까 뭐 형님 가시는 길에 하나 챙겨드리자. 네, 하나 챙겨드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아, 네. 네. 네 감성, 그런 감성이면 또 토니크스가 또 받을 수 있는 좀 부분이고요. 네, 좋습니다. 어쨌든 묵지법보다는 훨씬 더 전문성 있는 발언이 아니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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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습니다. 네, 저도 토니 크로스가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독일이 유로에서 우승하면 왜냐면은 결국 독일 대표팀 은퇴했다가 돌아와서 은퇴 직전 마지막 메이저 대회에서 유로 우승을 한다? 근데 독일이 마지막으로 유로에서 우승한 게 96인데 지금 2024에 자국에서 그쵸, 자국 대회니까 또 유로에서 네. 우승한다? 그러면은 토니 크로스에게 점수를 좀 더 많이 주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 이 뭐 이스타TV 내에서나 뭐 한국 해설계 내에서 뭔가 상을 준다 라고 했었는데 어떤 해설의 활약이 영주형하고 비슷하다. 네. 그러면은 저는 네. 가시는 길에 가시는 길에 그냥 편하게 가시라고 하고 나는 안 가고 싶은데 네. 보내려고 저는 원래 싸가지가 없는 놈이니까 네. 네. 그런 상은 제가 받겠지만 네. 야, 이쪽 감성은 좀 다르다 아, 네. 우리 감성하고 저희 감성은 네. 좀 다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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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은 문 열어드리는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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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십시오 어, 나가라 네. 이거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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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발롱도르는 뭐 이게 어쨌든
막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이렇게 파워랭킹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유로 보고 코파 보고 해서 한번 추려보고 그때 다 가서 이제 막 그런 거 해외 사이트 배당도 나오잖아요. 네. 발롱 누가 받을 건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참고해가지고 그때 한번 얘기를 해봐도. 근데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는 참 이 비니시우스라는 선수가 네. 정말 엄청난 선수인데 조금 스타일 바꿔야 돼. 어떤 그러니까 좀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스타일을 이 친구도 좀 그 이미지를 좀 뭐랄까 포장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느끼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데요? 좀 약간 정이 안 간다고 해야 되나?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발롱도르를 차지했을 때 와 진짜 개쩐다 비니시우스 이런 것보다는 이제 살짝... 아니, 아 축하하고 아, 잘했구나 라고 하는데 뭔가 그거 있잖아 되게 와 팬이야 멋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들어. 저는 호날두와 메시 있었을 때 그 모먼트가 있는데 저는 호날두의 모먼트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사실 유벤투스가 내한하기 전까지는 네. 사실 요즘도 이제 그것도 많이 희석되긴 했지만 저 호날두 팬이었어요. 호날두의 그 프라임 딱 전성기 네. 그 멋있었던 네. 그 시절에 그 순간순간 모먼트가 저한테는 너무 와닿는 공격수였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면 그건 팬이잖아. 네. 팬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날두 팬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나는 비니시우스가 잘하는 선수고 그런 어떤 실력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지만 아 좋아해. 나 비니시우스 너무 좋아. 내 팬이야. 라고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덕질을 할 만한 매력이 없다는 거네. 그게 좀 없어. 그러니까 그런 매력을 좀 자기도 이제 그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사실은 제3의 팬들이 보기에는 약간 비호감적인 측면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뭐냐면은 맞아. 라리가 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레알 팬들 환호 유도하는 건데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 비호감인데 이렇게 느끼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측면을 비니시우스가 좀 없앨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비니시우스가 보면 이거 좀 얘기가 좀 다르게 새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니 크로스와 비니시우스가 똑같아. 뭔가 활약적이나 이런 거나 똑같다고 진짜 5대5야. 라고 했을 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토니 크로스에게 표를 던진다고 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라는 저도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사실은 주드 벨링엄은 그런 측면에서는 다르죠. 깔끔하죠. 깔끔하죠. 네. 깔끔하죠. 그리고 뭐 네. 주드 벨링엄 영상들 보면은 뭐 비 오는 날 볼보이 옷 입혀주고 뭐 이런 거 뭐 추울 때 뭐 이불 덮어주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비니시우스가 약간 쇼맨십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이게 대중적인 쇼맨십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레알만을 위한 쇼맨십도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좀 대중에게 어필하는 쇼맨십도 필요하거든요. 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거를 약간 좀 이렇게 뭐랄까 낯 뜨겁다. 아, 좀 이렇게 뭐 이게 쇼맨십 보여주는 거 이거 좀 간질간질하다 이런 거는 그냥 보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선수라고 하면 그렇게 쇼맨십을 보여주고 팬들에게 다가서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필수라고 봐요. 사실 저도 이제 라리가를 주로 중계하는 입장에서 저는 비니시우스라는 선수를 처음에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 선수 전 플레이 스타일 쪽으로 봤을 때 좀 시원시원하잖아요. 스피드도 빠르고 막 측면 부셔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골 결정력까지 장착을 하게 되면서 득점적인 것도 이 선수가 많이 담당을 해줬는데 이제 자꾸 하는 행동을 좀 보면은 아 약간 좀 내로남불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아, 그런 있어요. 이미지가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있어요. 예, 좀 쌓이는 그, 것 그 같아서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 예. 그 선수들끼리 매너라든가 아니면은 팬들에게 대하는 매너에 있어서 자기 선수와 자기 팬들에게 하는 것과 다른 선수와 다른 팬들에게 하는 그 매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뭐라고 할까요? 비호감도 있고 뭐 비매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비니시우스 스스로도 약간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성은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만약에 발롱도르 수상하면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미가 큰 것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인종차별로 시즌 내내 고생했던 선수가 고생 많이 했죠. 발롱도르 차지하면서 유럽 최정상에 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인종차별 금지에 대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줄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또 한번 발전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맞아요. 들고요. 맞아요. 저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어떤 축구를 보는 관점에서 뭐 여러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보지만 저는 비니시우스를 보면서 아 선수가 그래도 어떠한 성향 그냥 특출나다는 그 성향이 발전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어,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제가 선입견이 되게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보통은 축구 이렇게 봤을 때 아 쟤는 안 되겠다. 저 수준이야. 아. 어, 열심히 드리블 하라고 해. 문전에서 손흥민 타고 문전에서 날릴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완전히 깨준 선수예요. 아니 이렇단 말이야. 그런데 이 선수가 골이 들어가니까 시야가 넓어지고 패스가 좋아지고 토니 크로스에게 아웃프런트 킹을 배웠는지 크로스를 아웃프런트 킥으로 계속 올리고 이런 거 보면서 어 어디야 어디 간 게야 계속 발전한 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그때 안첼로티 감독한테 기자들이 엄청 물어봤잖아요. 비니시우스한테 뭐 했냐고. 왜 갑자기 골 결정력이 이렇게 늘었냐. 그때 이제 안첼로티 감독이 그런 이제 훈련에 대한 부분 세션이 끝나고 나서 얘가 개인 훈련에 있어서 슈팅 연습을 많이 했다라는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해줬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그런 약점을 개선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선수로서 진짜 리스펙트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니시우스의 이런 어떤 실력 향상 덕분에 다른 선수가 설사 부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선수가 좀 유망하다면 비니시우스 예를 들면서 아,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라는 너도 저렇게 될 수 있다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르셀로나의 그러니까. 호키 얘기할 때 비토르의 호키 어. 왜냐 걔도 터치나 이런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실력적인 면에서는 귀감이 되는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이제 그런 걸 좀 인지를 하고 다른 식으로 조금만 포장만 한다면 이 여론 금방 바뀌고 욕먹는 것보다는 팬이 많은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수로 됐으면 하는 굉장히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자, 뭐 발롱도르 얘기를 저희가 계속 해보고 있는데 이게 2009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쭉 이 발롱도르를 어떤 선수들이 수상했는지를 딱 보면은 딱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메시가 받거나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받거나 이게 두 개 중 하나예요. 아니 이거 환희가 대본 쓴 거죠? 네. 왜 메시 옷이 아르헨티나 대표팀 옷이야? 사실 2023년도는 아르헨티나 대표팀 활약으로 발롱도르 받았다 할지라도 나머지는 바르셀로나에서의 활약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제 지금 바르셀로나 선수가 아니니까 네, 파리 소속이었던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아르헨티나로 우승을 했으니까 네. 네. 그리고 국적 아르헨티나 맞잖아요. 네, 뭐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팀은 이적할 수 있지만 국적은 어쨌든 이제 계속 또 가고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심기 불편하신 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제 영주형이 이제 메시가 이제 바르셀로나 떠날 때 딱 여기 와가지고 저랑 술 한잔 했거든요. 아, 맞아! 네, 그때 11층 이제 그 약간 사무실 그 추방공으로 쓸 때잖아요. 네, 눈물을 글썽이면서 술 한잔 해줘가지고 형님 그럼 한잔 하세요 했는데 괜히 불렀어. 나만 욕 존나 처먹고 그때. 저 새끼 뭐 감성 존나 모르는 새끼다 네. 뭐 이러면서 저 새끼는 영주 형 진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영병 존나 무시한다 아 영주 형 그때 영주 무시한다는 거 아니야 동갑 능력 존나 떨어지네 이러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네네. 네. 아 근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지더라고 아 진짜 어 아니 종윤이가 얘기했었거든 그러니까 F가 아니라 T인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T발롱인 줄은 몰랐다 이 정도로 공감 능력이 없는지는 술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 뭐지 이거? 막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은 2009년 이후 발롱도르를 메시와 레알마드리드가 양분을 했는데 13, 14, 16, 17은 호날두가 탔고요. 18년도에 모드리치가 탔고 22년도에는 벤제마가 네. 했죠. 20년도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20년도가 레반도프스키에게 돌아갔다면 왜냐면 사실상 레반도프스키가 탔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죠. 이 기록이 깨질 뻔했지만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이거 안 됐고 그래서 24년에 만약에 레알마드리드 선수가 이상을 수상하게 된다면 메시가 8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선수가 7개를 타게 됩니다. 아, 진짜 메시 진짜 대단하다. 미친놈이죠. 메시는 이제 안 나오겠지? 이런 선수? 어. 근데 마라도나 때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이거 너무 세. 나중에 이런 선수가 나올까? 아니야 이거 너무 세. 메시는 너무 세. 근데 메시는 세. 세게. 호날두도 개센데 메시는 너무 세. 진짜 호날두는 좀 시대를 조금 이제 메시 뒷세대에 만약에 나왔으면 아, 좀 그랬을 텐데 어제 메시 8개인데 지금 발롱도르 수상 선수를 배출한 구단이 레알 마드리드가 12명, 바르셀로나 12명, 유베, 밀란이 각각 8명이고요. 바이에른 뮌헨 5, 맨유 넷, 디나모 키예프 2, 인테르 2, 함부르크 2입니다. 그리고 인터 마이애미 한 명인데 이건 이제 뭐 리오넬 메시로 이제 생각을 해야겠고. 저희가 뭐 위에서 얘기를 했지만 아마 이번에도 레알 마드리드 소속의 선수가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지금 발롱도르가 아까 얘기했듯이 크로스가 될 수도 있고 비니시우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드 벨링엄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이런 상황인데 메시가 지금 빠졌잖아요. 어쨌든 이제 향후에 발롱도르 수상은 거의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당분간 지금 스쿼드 보강하는 거나 음바페 영입 오늘 오피셜 났고 이런 거 쭉 봤을 때 아마 당분간 또 레알 마드리드가 발롱도르를 계속 좀 배출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 트로피 3개 들었죠. 네. 라리가 슈페르코파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챔피언스 리그.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들이 받을 만하고 그 가운데 유로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네 팀 하면은 프랑스, 잉글랜드, 포르투갈, 독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 중에 속해져 있는 선수 그러면 레알 출신들이 이 중에서 어디 우승하면은 받을 만하죠. 그래서 독일 우승하면 토니 크로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다만 저는 프랑스가 우승하면 음바페가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파리 생제르맹이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좀 아쉬웠지만. 근데 국내에는 싹 쓸었잖아요. 이번에. 국내는 싹 쓸었고, 그리고 또 이제 유로까지 우승하면 또 음바페가 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챔스도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4강까지도 네. 진출을 했고 하니까. 근데 아마 25년 이후에는 음바페가 그래도 하나 정도는 저는 무조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수의 지금까지 커리어, 퍼포먼스, 그리고 또 레알 마드리드 이적하면 저는 이 팀적으로도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음바페가 받아도 레알 소속으로 받네. 아, 맞네. 맞네. 아, 그러네요. 그러네. 레알로 이적했으니까 레알 소속으로 받겠네. 그러면 지금 이 저희가 아까 발롱도르 파워랭킹 얘기했을 때 5위권 안에 레알 선수가 4명이에요. 근데 나는 솔직하게 해서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중요 경기에서의 활약을 보면 그 해리케인보다는 주드 벨링엄이 더 뛰어나거든. 그러면 잉글랜드 대표팀이 만약에 경우 유로에서 우승하더라도 해리케인보다는 주드 벨링엄이 더 높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해리케인이 무지하게 골 넣으면 또 모르지. 아, 그러니까 그치. 그런 상황이면 모르는데 그냥 지금 활약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치. 주드 벨링엄이 중심 역할을 하면서 우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잉글랜드 대표팀이 우승하면 주드 벨링엄이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그러니까 레알 외에 지금 발롱도르가 나올 만한 구단이 있나요? 나는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근데 음바페가 왔잖아요. 음바페가 왔네. 네. 바르셀로나 안 돼요? 바르셀로나 안 돼. 향후 바르셀로나 무관이잖아 올 시즌. 아니 그러니까 올 시즌이 아니라 아, 향후 그냥 향후 쭉 한 뭐 3, 4년 봤을 때. 아 그러면 모르지. 왜 그래? 맨시티에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그래 모르지. 아 그러네. 아 제가 맨시티를 까먹고 있었네요. 저는 이 구도 깰 만한 클럽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맨시티가 제일 유력하지 않나. 아니 나는 맨시티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이 이번 시즌은 폭망하긴 했지만 바이에른 뮌헨의 그 선수단을 봤을 때 그리고 콤파니가 하는 거에 따라서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바이언이. 네. 네.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도 뭐 이렇게 잘하면. 아 혹시 모르죠. 네. 아, 뭐 나올 수도 있는 거. 모르는 거지 바르셀로나도. 라민야 말이 막 미쳐날뛰면. 아니 갑자기 그러니까. 호키가 비니시우스처럼 스텝업을 엄청 해가지고. 아 그거는 한 2, 3년 걸릴 것 같고요. 네. 라민야 말이 막 미쳐날뛰면 어떻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자 이거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보고 싶은데. 리그는 사실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돈도 제일 많이 쓰고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PL 소속 발롱도르 수상자가 지금 쭉 이제 안 나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해요.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메시가 너무 잘 해먹었고 잘했고 압도적이었고 네. 레알 마드리드가 챔피언스 리그에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했던 해를 보면은 그때 레알 마드리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다가 뭐 모드리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 활약이 좋았고 아, 그치.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결국 그 자국 리그 우승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게 있어야 네. 되는데 근데 챔피언스 리그 우승은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 트래블 했을 때 맨시티가 맨시티에서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그때 거예요. 그때 혼란 얘기가 이제 좀 네. 있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메시가. 근데 월드컵 그렇죠. 우승, 메시 우승은 또 다르잖아. 월드컵 우승이니까. 그건 못 이기지. 네. 이길 수가 없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발롱도르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해봤고 뭐 골프 얘기부터 시작해서 첼시 중앙 수비수 그리고 다양한 이적설, 뭐 챔피언스 리그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히든풋볼 화요부는 저 이렇게 세 명에서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는 내일 수요부로 여러분들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